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아 코드 왜 나와? 악보가 왜 나와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딩게 딩입니다. 오늘은 애써보자 캐롤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선물을 주고 갈 수 있을까? 그런 느낌의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애소부자들이 느낌 있는 캐롤을 또 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?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. 애소부자 대회이기 때문에 코드가 너무 깔끔하다 하면 일단 탈락입니다. 두 번째 참가자. 굉장히 기대되네요. 뭐랄까 이거 뭐 버벌인가요?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고수 느낌이 좀 나는 게 뒤에 지금 머리통 위에 뿔처럼 지금 클래식 기타가 여기 지금 하나 있는데 이 기타를 두 대나 가지고 있다? 아 요거는 약간 좀 곤란하긴 한데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지금 코드 잡는 손꾸락이 전투민족 손가락이어가지고 세보자들의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. 캐롤인가요 이게? 이건 호롤롤롤인데? 캐롤일 줄 모르는 점에선 합격이긴 하지만 탈락. 자 다음 참가자. 자 이제 입술 앙다무니 입술이 캐롤을 과연 우습게 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니 한 줄 치면서 입은 왜 이렇게 시크해? 아 머리카락 밑. 아 머튜했네. 아니 당당하게 끄는 거 보소. 아니 이거 치고 끄는 거야? 아니 할 거 다 했다 이거 아니야 지금. 아 준비한 게 여기까지군요. 머튜 주법 아주 느낌 있게 잘 봤고요. 개인적으로는 좀 소름 돋는 연주였다. 이 정도면 사실은 산타도 울고 가는 뒤틀린 황천의 징글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새끼 왜 엎여 있어. 야 얘 엎여 있어. 여기서 어부바르라고 그래. 야 얘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 친구가. 얘는 무슨 죄야. 얘는 이기적이야. 장박을 모으라. 장박을 모으라. 눈이 내린다. 장례식이냐? 장박을 모으라. 내일 누구 죽임은 뭐야? 살인만 해! 어? 연쇄살인주법이라 탈락!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거룩하고 어? 고요한 밤에 틀린 사탄주법마냥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까? 일렉기타로? 자 다음 참가자는 어이구 그 피아노를 이렇게 또 드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기타 대회인데 이렇게 피아노를 들었다? 다음 생에 제가 유튜브 채널 띠리링을 이제 개설하게 된다면 그때 띠리링 피아노 애소보자 대회 그때 참가하시길 바랍니다. Get out! 일단은 좀 저는 자세에서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사실 락커 자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죠. 요거는 타가 팬더다? 게다가 쇠까지 꼽았다? 근데 애소보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. 아 뭐야 이거 왜 안 뜯었어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라고? 다시? 뮬에다가 중고로 다시 올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언제든지 내가 기타를 관둘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다가 이거는 케이블은 배꼽에다 꼽아야지 그거 갖다가 여기다 꼽으면 되겠습니까? 너무 팬도에 비해 너무 반전 실력 아니야? 손가락은 바뀌는데 소리는 다 똑같아. 이제 이런 비싼 기타 사시는 분들이 이런 밴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미네랄이 좀 있으면서 여유가 좀 있는데 취미생활로 이제 밴드 그 나이가 좀 있어서 경제력이 좀 되니까 오빠 기타 뭐 사야 돼요? 막 기타는 판다 아이가 판다
판다 사야지. 그거 갖다가 스윙 콜트 이런 거 사면은 우리 공연 못 한다 해가지고 낚여가지고 산 거 아니야. 이 택을 빨리 떼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예스보자의 클래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.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. 하지만 여러분들 손가락이랑 비슷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세 명이 긴장하고 세 개 코드를 잡고 있지만 긴장하고 있지만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자체도 긴장을 하고 있다. 이거 자체가 예스보자의 클래식 버전이다. 이 정도는 돼야 예스보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코드 왜 나와? 악보가 왜 나와? 안 주신대 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누가 알트탭 주법 사용하래? 누가 기타 이렇게 치래? 사실 근데 마음을 울리긴 했다. 사실 연주는 A급이었다. 간절함, 모든 게 드러난 연주였다. 나야 목소리가? 아주 만족스러운 연주였어요. 태동 자랑해야지. 씨 뭐야? 빠른 포기는 합격입니다. 애써보자 크리스마스 캐롤 대회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런 엄청난 컨텐츠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뜻깊은 대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